원점 찍어주고요. 위치.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90도 넘으세요. 잠깐만. 야, 잠깐만, 수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ESC 눌러주시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은 우측면을 했잖아요, 기자. 근데 작업평면이 안 바뀌어졌어, 지금 보니까. 원래 이게 보는 방향과 작업평면 동시에 움직여지기 좋은데, 얘는 또안 그렇네. 그러면 다시 갈게요. 지금 저랑 똑같이 했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입체보기 눌렀을 때. 혹시 저랑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달라요? 이렇게 됐나요, 지금? 아직도? 좋아요. 잘 됐어. 그러면은, 작업평면 우측면을 바꿀게요. 작업평면 우측면. 작업평면 우측면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평면 있죠, 이쪽. 요 밑에 평면. 얘를 찍어가지고 우측면 클릭하셔. 그러면은 작업평면이 우측면 바뀔 거예요. 우측면. 자, 우측면이 바뀌었으면은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동에 회전이동 가셔가지고 다시 싹 잡아주시고 엔터. 기준점은 원점을 찍어주시고 원점. 여기 원점 가운데.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아이, 틀렸네, 이런. 다시 플러스 90도. 다시 해주세요. 플러스 90도로 해주셔. 자, 플러스 90도로 해주세요. 확인. 요렇게 이제 뒤집히죠? 요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자, 보는 방향 평면 위로 봐주시고, 그 다음 작업 평면도 똑같이 평면 잡아주시고, 평면에 평면 잡아주시는데, 둘다 평면. 보는 방향도 평면, 작업 평면도 평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동에 평행 이동 가셔가지고, 또다 잡아주면 되겠어. 싹 드래그. 엔터. 얘도 마찬가지 이동이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있죠? 플러스 2 눌러주시고, 보이는 여기 끝점, 모서리 끝점 있죠? 이 모서리 끝점을 찍어주시고, 모서리 끝점 찍은 다음에 바로 0,0, 0,0 입력하시면 좌표가 입력될 거예요. 0,0. 좌표 입력되죠? 바로 0,0. 한점 찍고 0,0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엔터 치시면은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위치가 이동됐죠. 그 다음 입체 보기 누르면 이렇게 또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이동에 평행 이동 가셔가지고 얘를 싹 드래그 딱 잡아야지. 싹 잡아주고 엔터. 얘는 중분값으로 할 거예요. 중분값은 Z축 마이너스 36. 밑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36 넣어주면 중분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점보다 살짝 붙어있나? 야, 붙어있으면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야 돼. F9번 눌러요. 십자선 보이죠? 걔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36, 마이너스 36. 다 했으면 저장하세요. 날라갑니다. 아까워요. 이거 또 다시 또 수정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사각 형태라고 있을 거예요. 사각 형태. 사각형 말고 사각 형태라고 있어요. 그 사각 형태를 클릭해 주시고, 우선 가로 사이즈가 얼마냐면 135. 세로 사이즈가 80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요 기준점 보이시죠? 기준점을 가운데 있는 거를 왼쪽으로 땡기세요.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리 보기로. 요 상태 0,0. 엔터 치시면 돼요. 간단하게 직사각형 그려집니다. 확인.
그러면은 F9번 눌러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냥 만들어졌죠. 그래서 황삭가공을 진행할 건데 우선 속성이 밀로 잡혀 있어야겠고 밀 잡혀 있죠 지금. 밀 안 잡혀 있는 분들은 머신 형태 가셔가지고 밀링 기본값 잡아주시면 돼요. 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그룹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공 밀링 가공 경로에 공명 가공 가세요. 공명. 공명은 황삭 가공으로. 공명 황삭에 다양한 가공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포켓. 포켓을 많이 써요. 포켓 가공 들어가시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모델링 클릭. 그 노란색 다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차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칸에 바운더리가 써 있는 거 요 화살표 눌러주시고 이 도형을 찍으세요. 도형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싹 잡아주시면 돼요. 혹시 노란색으로 안 변하면 선이 겹쳐있을 수도 있어요. 선이 겹쳐있으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 뜰 거예요. 그럼 변한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안 뜨고 초록색 화살표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시 확인. 그 다음 확인 한번 더 눌러주시고 아 자 확인 누르셨나요 혹시? 안 눌렀죠? 진입점도 하나 잡을게요. 진입점 안 잡으면 알람 뜨거든요. 하나 진입점 눌러주시고 얘는 0,0,10을 잡으세요. 0,0,10 X는 0, Y는 0, Z는 10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진입점을. 그 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 여기 점 보이시죠? 점? 네. 여기 점 잡힌 게 보일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그 절삭 조건 창이 뜰 겁니다. 자 공구는 새 공구 생성 가셔가지고 표기인되면 10파이짜리 잡아주시고 아 표기인되면 8파이 10짜리 말고 8파이를 잡아주시고 8파이짜리 평엔드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 길이 옵셋 헤드 지름 옵셋 나와있죠. 공구 지름 나와있고 날급 반경은 0이고요 절삭력 키시고 쿨런트 3D 가공은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속도는 얼마 주냐면 2000 정도 주세요. 2000 2000에 3000 정도 주시면 되겠고 이 속도는 Z축 이 속도는 반띵에 1000 정도 주시고 그 다음 회전수는 7000 주세요. 그 다음 복귀 속도는 얘도 뭐 1000 정도 주면 되겠네. 그래서 값을 되게 크게 키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쓰던 값과 달라요. 엄청 커요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공면 조건으로 안전 높이는 50 이거 체크하지 마요. 안전 높이 노 체크하시고 이속 높이만 10 정도 잡아주시고 진입 높이는 5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황사하게 단점 알죠? 표면 거치기와 치수 분량 나는 거 그걸 보완하기에 들깎는다고 했잖아요. 들깎는 그 방식이 요거 가공여유 대상 공면 요걸 말하는 거 여기다가 0.2 정도 주세요. 0.2만큼 들깎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공구 중심 영역이 있는데 얘는 이 요 우리가 잡았던 바운더리 영역 기준으로 해서 공구를 어느 쪽으로 몰아줄 거냐 그걸 말하는 건데 웬만하면 중심으로 많이 써요. 어차피 여기 모서리 기준 살짝 삐져나와야 되니까 중심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황삭 조건 넘어갑니다. 황삭 조건은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최대 Z 절삭 간격 1mm 주세요. 1mm 얘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가공 깊이를 많이 안 줘요. 1mm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입 헬렉스 여러 번 배웠죠? 지긋지긋하게 진입 헬렉스 쓸 거면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뭐 헬렉스로 할 거야 램프로 할 거야 그건 본인들 선택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이미대로 배운 대로 뭐 둘 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체크해 주시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뭐 시간 단축 외에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틈새 이성에 요거 절삭수와 최적화라는 게 있고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요것도 시간 싸움이에요. 다른 거는 뭐 다른 효과는 없어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뭐 그런 개념으로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넘어가야지.
여기서는 여러분들 입맛대로 골라 쓰시면 돼. 어떤 걸 쓸 건지. 주로 두 번째 걸, 세 번째 걸 많이 씁니다. 일정한 오버랩 나선과 평행 나선. 낮에 시간 날 때보다 한번 체크를